오케이, 준비됐습니까? 교과서 두툼을.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다 했던 것들, 또 저도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내용과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과의 제목은 뭐래요? Meet my friends. 좋아. 친구들 한번 만나봐라, 라는 얘기니까. 오케이, 내용이 뭐겠다? 인트로, 인트로덕션이겠죠. 그렇죠? 인트로덕션. 인트로덕션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소개죠, 소개. 그렇습니까? 인트로듀스, 소개하다, 인트로덕션. 주로 소개하는 거니까 소개할 때뭐 당연히 뭘 얘기할 거고, 네임 얘기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네임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될 내용이고요. 또 어떤 내용도 있을까요? 그렇죠. 에이지도 알려주겠죠. 그렇죠? 에이지가 뭐예요? 나이죠. 나이가 어떤지. 또뭐 어떤 내용 소개할 때또뭐 네임이나 에이지 말고 또 뭐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캐릭터도 들어갈 수 있겠죠. 캐릭터에 대한 소개도 있을 거고. 캐릭터가 뭐예요? 캐릭터가 뭐겠어요? 성격이겠죠, 성격. 안 써도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임이나 에이지나 캐릭터 같은 것들. 또뭐 누군가를 인트로덕션 소개할 때 네임, 에이지, 캐릭터 말고 또 뭐도 또 알려주면 좋을까요? 뭐 like 하는 거라든지 또는 dislike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줘도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favorite 한 것에 대해서 favorite 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알려주면 좋겠죠? 이게 뭐예요? 뭐에 대한 정보예요? 이거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또뭐그 사람에 대한 뭐 어떤 정보? family에 대한 정보를 줘도 좋겠죠? 가족이 뭐 어떻다, 형제 자매가 어떻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참 그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relationship도 있어야 되겠죠? relationship이 뭐예요? relationship. 오케이, 얘는 뭐야? relationship 하면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그래서 소개해주는 사람과 소개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뭐 서로 무슨 프렌즈 관계인지, 서로 프렌즈의 관계인지, 아니면 패밀리 멤버인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뭐 클래스메이트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쭉 알려주는 것이 뭐의 내용이 될수 있다? 인트로덕션, 뭐 네임, 에이지, 캐릭터, 뭐 페이보릿 한게 무엇인지, 라이크 하는 거, 디스라이크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의 패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먼저 Hello, my name is Bomi. 뭐 당연히 자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My name is Bomi 대신에 자기 이름 얘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This is 자기 이름 얘기하는데 This is라고 합니까? 오케이, okay, 모르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굳이 My name is 할 수도 있지만 남의 Bomi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물었길래 My name is Bomi라고 할지 이것도 생각 두 가지 생각해 보시고요. I'm 14 years old. 그래서 뭐 나이 묻는 표현이 뭔가? 뭐 나이를 묻는 표현과 답하는 표현 어떻게 되는가? 나이 묻는 건다 알죠. 초등학교에 다 했는 거.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I have two friends, Becky and Ellie. 여기에 있는 이 쉼표를 보고 뭐라고 그랬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동격이라 동격. 동격의 해석은 뭐뭐인 뭐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wo good friends in 베키와 엘리를 I have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두 명의 좋은 친구 in 베키와 엘리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two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I have two good friends, Becky and Ellie.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인물이 총몇 명이 나오는데, 이글 속에 봄이랑 베키랑 엘리 세 명이 나오죠. 그래서 봄이랑 베키의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프렌즈. 봄이랑 엘리도 프렌즈고요. 뭐 베키랑 엘리도 뭐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 거의 뭐 셋이 어떤 관계? 셋이 프렌즈 관계.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된다? 프렌즈 관계란 걸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These are my poems about us 라고 하고 있죠. 이것들은 어떤 뭐다 about us가 하는 일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네요. These are my poems about us. 이것은 어떤 뭐다 어떤 뭐다 그렇죠. 이것들은 여기에 these를 썼는 걸로 봐서 또 poems를 썼는 걸로 봐서 여기에 r가 오는 걸로 봐서 그렇죠. 시가 최소 몇편 나온다? 최소 두편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These are my poems about us. 두 편에 뭐, 여러분도 이미 배워서 알지만 총두 편의 시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있는 둘 중에 당연히 뭐가 맞아요? I am 14 years old죠. 뭐 때문에 이거? 이거 그쵸? 복수형 써야 된다는 거. 그쵸?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는 뭐 조금 이따 뭐할 거니까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이를 묻는 표현은 뭐죠? 그렇죠. How old are you? 라고 물었겠죠. How old are you? 했더니 I'm 14 years old 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빈칸 채우고 알맞은 거 한번 볼까요? 가볼까요? I am은 아니죠. I have two friends, Becky and Ellie. 그래서 여기서 쉼표가 하는 역할은 뭐다? 동격이죠. 해석은 두 명의 좋은 친구인 베키와 엘리다. 그래서 투란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이제 나오면 안 되겠죠. 투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How many good friends? 몇 명이나 되는 좋은 친구를 한 거죠. How many good friends?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죠. How many good friends? 아, 여기 S 붙여야죠. How many good friends? 그럼 그렇죠. Do you have? 하면 되겠죠. 이러면 너는 좋은 친구 몇명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이 되는 거죠. How many good friends do you have? 여기 봄이는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으니까 얘를 she로 바꾸면 따라서 바뀌는 건 그렇죠. 그래서 How many good friends does 봄이 have?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How many good friends does Bomi have? She has two good friends. 그렇죠? What are the names of Bomi's good friends? What are the names of Bomi's good friends? Becky and Ellie. 그렇죠? 여기까지 읽고 알수 있는 거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Bomi에겐 좋은 친구 몇명 있는데 두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뭐가 보다? Becky와 Ellie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선생님이 질문했는 것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여기 일단 My name is 보미 하고 똑같이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건 이거 말고 뭐가 있다? 그렇죠. I am 보미 하면 되겠죠. 내 이름은 보미다라는 굳이 My name is 보미라고 할 필요 없이 I am 보미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보미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at's your name? 여기 name에 대한 정보 나오고, 그 다음에 age에 대한 정보. 이게 뭐에 대한 정보라고? age에 대한 정보. 됐습니까? 나이에 대한 정보.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도 준비됐죠? 오케이. 빈칸 채워볼까요? 가볼까요? 시작. Poems about us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둘중 고르라는 건 얘랑 어울리는 걸 고르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 해놓은 이유는 일단 시라는 단어를 아느냐라는 것과 동시에 무슨 형태로 써야 된다?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 거 알고 있냐? 그 다음에 여기 셋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가? 얘를 보고 뭐라고 얼마 전에 배웠어? 인칭 대명사인데 무슨 격 써야 될 자리야?
그렇죠. 목적격 써야 되겠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봐야 되니까.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시 역할?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어? 오케이. My poems about us가 무슨 뜻이야? My poems about us. 우리들에 대한 나의 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역할 하고 있어? 어떤 시의 역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여기서는 묻고 대답하는 거, 이거 u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이거에 대, 이 문장의 뜻이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나의 시입니다. 이런 뜻이니까 이 us라는 대답 듣고 싶다라는 것은 질문이 우리말 질문이 뭐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너의 시니? 그래서 us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at are these your poems about? 하면 되겠죠. What are these your poems about?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누구에 대한, 무엇, 이 시의 주제가 뭐니? 시의 주제 묻기죠. What are these your poems about?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at are these your poems about? 됐습니까?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기. 가르쳐 드렸습니다. 'What are these your poems about?'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are these your poems about?' 'These are my poems about us.' 여기에 us에 포함하는 건총몇 명인데? 3명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뭐, 보미, 엘리, 베키 앞이죠. 됐습니까? 보미, 엘리, 베키에 대한 시가 나오겠죠. 먼저 이제 보미와 엘리에 대한 시도 나올 거고요. 아이고, 보미와 엘리에 대한 시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보미와 베키에 대한 시 이렇게 식으로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title of the first poem이죠. 그렇죠. 타이틀이 그래서 뭐예요? 그 제목이죠, 제목. 그렇습니까? 그첫 번째 시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Becky and me이고, 여기에 me가 누군지 좀 대답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가 쭉 나옵니다. Becky and I are best friends 이러고 있죠. Becky와 나는 best friends다. 그래서 여기에 뭐 are 왜 is 뭐 am은 I인데 왜 I am 아니냐 이런 초급 질문 있습니까? 왜 am이 오면 안 되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왜 best friend 드 하면 왜안 되는가? 왜 best friends 해야 되는가?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my name is Bomi Lee. Her name is Becky Kelly. 뭐 이거 my, her 우리가 격이라고 했죠. 이과의 주요문법이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였죠. 그렇죠? 나의 이름이니까 my name이고 뭐 I name이나 me name 이딴 식으로 생각하진 않겠죠. 그다음에 이 her의 뜻은 뭐예요? 그녀를 일 수도 있고 그녀의 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녀의 이름은 Becky Kelly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our names both start with a B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start with의 뜻이 뭐래요? 그렇죠. 그래서 with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뭐뭐 있었더라. 일단 뜻은 뭐뭐와 함께 라는 뜻도 있었고 그렇죠. 뭐뭐를 사용하여 사용하다는 동사니까 아니고요. 또 무슨 뜻도 있었다. 무엇무엇을 가진이란 뜻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이셋 중에 뭐뭐를 사용하여 be를 사용하여 시작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b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both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에 한두번 정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한번.
됐습니까? 뭐 보스하고 뭐딴 것도 하고 딴 것도 하고 이랬어. 그치? 얘들 셋을 보스하고 다른 거두개 하고 왜 같이 뭐 보스 설명할 때뭐 보스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E로 시작하는 모두 설명하고 N으로 시작하는 모두 설명하고 이랬어. 얘들 한꺼번에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설명하는 건뭐 하기 위해서니까? 비교하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이런 점이 같고 이런 점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Our names. 오케이, 여기에 뭐 네임 하면 왜안 되는지 뭐 그다음에 I love ice cream very much 하고 있죠. I love ice cream very much. 오케이, 여기에 I가 누군지 she가 누군지 뭐 이런 건안 물어봐도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she loves chocolate so much. 뭐 very much 하고 so much 하고 같은 뜻인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very much, so much 대신 쓸수 있는 게 a lot인지 a lot of인지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똑같이 쓸수 있는 게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 둘 중에 뭐가 맞냐? a lot이 I love ice cream a lot인지 I love ice cream a lot of인지 둘 중에 뭐가 맞는지. 그래서 a lot의 뜻이 뭐고 a lot of의 뜻은 뭐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왜 여기는 러브고 왜 여기는 러브스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초콜릿이라 대답 듣고 싶다, 아이스크림이라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다 했던 거잖아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we both love sweet things. 그렇죠? It's sweet things. Sweet things 하면 뜻이 뭐예요? 그렇죠. 달콤한 것들.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 위에 보면 sweet things에 예를 들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sweet things에 예를 들수 있는 게몇 가지가 나왔고, 뭐가 나왔는지. 됐습니까? 지금 막 대답하고 싶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그렇죠. 예를 들수 있는 게 뭐가 나왔는지. 위가 가리키는 게 뭔지, 뭐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참, 이 시의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지금? 세 명입니까? 이 시에? 세 명이 나옵니까? 이 시에 세 명이 나와요? 오케이, 보스가 왜 자꾸 나오는지에 대한 대답이 거기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we both love sweet things. 오케이, 여기다가 예를 들겠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things 뒤에 쉼표하고 여기에 L로 시작하는 뭘더 붙일 수 있어? We both love sweet things. 뭐 and 뭐 이럴 수 있겠는데 L로 시작하는 뭐 있잖아 뭐뭐와 같은 뭐 이런 뜻의 L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잖아 We both love sweet things. and 뭐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 like the clear blue sky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래야 듣고 싶어. 요건 좀 어렵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여러분들 전번에 가르쳐 준 적은 있는데 이거 뭐 묻는 거야 이거? 요것만 물으면 종류 묻는 거네. 그렇죠? 어떤 종류의 하늘을 넌 좋아하니? 이렇게 물었겠죠. 뭐 요게 궁금하다. 요게 궁금하다. 뭐라고 물을지. 그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설명은 여기에 더가 왜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놓은 겁니다. 더가 왜 있어야 되는지. 오케이, 뭐 되게 어렵게 써놨죠? 오케이, 그래서 더는 전번에 한번 두번 설명해 준 적인데 더는 기본적으로 어떨 때 쓴다, 어떨 때 그렇죠, 뭔가 특별한 거 앞에 쓴다 했죠. 특별한 것 앞에 더를 쓰는데 특별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뭐이 세상에서 몇 개밖에 없을 때, 하나밖에 없을 때. 됐습니까? 하늘 하나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하늘 또 있습니까? 지구에? 됐습니까? 달두개 있습니까? 그래서 더문 그러죠. 그냥 문이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것일 때. 그 다음에 더를 붙이는 것또뭐 어떤 경우도 있었더라? 그렇죠. 악기. 근데 무조건 붙이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무조건 붙이는 거 아닙니다.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일 때는 더를 붙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런 거할 때는 There is the 피아노가 아니고 There is a 피아노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때 악기 앞에 무조건 더 써야지 이러면 안 돼.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일 땐 Play the 피아노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악기 앞이라고 무조건 더 쓰는 건 아니야.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일 땐 더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덜을 쓰는 경우가 뭐가 있었더라? 최상급일 때, 그쵸? 최고급이 아니고요. 최상급, 뭐, The Best Movie, 뭐 이런 거. 최고의 영화, 이런 거할 때, The Best Movie, 최상급이었죠, 최상급. The Best Movie, 뭐, The Tallest Man, 뭐, The Tallest Boy,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었더라, 덜을 쓰는 경우에. 물론 명사인데 명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명사 중에서 명사 그 명사가 유일할 때그 명사가 최상급의 수식을 받고 있어서 특별해졌을 때또또 창문열란 얘기 또 해야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뭐를 가리킬 때 동일체 동일한 물건을 얘기할 때 open the door 이랬어 그럼 당연히 내가 지민이한테 open the door please 했어 그렇죠? 그럼 갑자기 저 냉장고 문 엽니까? 당연히 저기 저 문을 열겠죠 하고 문을 열겠죠 알겠습니까? 동일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굳이 뭔지 얘기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뭔지 알아요에 덜을 붙인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이거랑 사실 같은 건데요 아까 말한 거 다시 말할 때 아까 말한 거를 다시 말할 때 덜을 쓴다 그랬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어제 책을 한권 샀는데, I bought a book yesterday. 그 책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거야. 그때부터는, 아까는 I bought the book이었어. I bought a book이었어. I bought the 그렇죠. 책 샀다고 했더니, 저 그때는 I bought a book 했죠. 근데 그 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래. 그다음부터는 a book이야, the book이야. the book이라고 해야죠. 동일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것, 동일체라는 게뭔 소리인지 압니까?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같은 것. 이럴 때 지금 뭐 정리한 거야? 명사 앞에 뭘 써야 되는 경우? 더를 써야 하는 경우. 그럼 명사 앞에 어를 써야 되는 경우하고 비교해 볼까요? 명사 앞에 어를 써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죠. 첫 번째, 뭐할수 있고 몇 개일 것?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경우 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덜을 쓰고 이런 경우에도 덜을 쓰고 이런 경우에도 덜을 쓰고 이런 경우에도 덜을 쓴다는 얘기고요. 어는 어 같은 게 뭐라고 쓸까? 그럼 다른 게 써야 되니까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쓸수 있단 말이야. A일 때도 쓰고 B일 때도 쓴다가 아니고요. A와 B의 조건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어를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할수 있고 몇 개? 셀수 있고 한 개일 때. 두 번째 조건은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 그 물체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처음 얘기할 때. 그럴 때 어를 쓴다. 물론 뭐 언을 쓸 경우도 있죠. 자, 모음 소리 시작하면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I bought a book 이러면서 셀수 있고 한 개이며 동시에 그 물체에 대해서 또는 그것에 대해서 처음 얘기할 때. 자, 그래서 더 뒤에는 셀수 있건 없건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water 이런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렇죠? 워를 셀수 있어 없어? 없죠. 하지만 덜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물 마시다가 식탁 위에 놔뒀어. 근데 물이 없어졌어. 그러면 Who drink the water?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누가 그물 마셨어? 내가 아까 마시다가 놔둔 물 누가 마셨어? 이런 식으로 덜을 얼마든지 쓸수 있어. 더는 셀수 있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 개든 여러 개든 다 더를 뭐더 프렌즈도 되고 더 프렌드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더는 셀수 있고 없고와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다. 더와 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더는 개수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는 개수와 관계 있고 한 개라야 되며 동시에 처음 얘기하는 물체라야지 어를 쓸 수가 있다. 어하고 더를 다 같이 쓰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 어든 더든 쓰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바로 누가 등장하면? 소유격이 등장하면 쓰지 않는다. 자, 말로 쓰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오케이. 이 세상에 뭐는 없다. 이런 표현 없고, 뭐도 없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어 마이 북, 더 마이 북 이런 것도 없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로 정리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어 마이 북 이러면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마이 북 이런 거 없어.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습니까? 이 문장 때문에 설명이 길어졌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likes the deep blue sea. 여기에 더가 온 이유. 위에 스카이 하나밖에 없어서 더 붙였고요. 여기에 sea.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바다라는 단어인 sea를 영어 문장에 쓸때 그냥 sea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쓴다? The sea라고 쓰는 거야. The sky 하듯이 the sea 해야 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어, 더왜 나왔지? 얘 때문에 나왔어. 어, 여기 더는 왜 나왔지? sky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2번 문장과 13번 문장에 더가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1, 2, 3, 4 중에 똑같이 뭐 1번 유일한 경우, 유일한 물체 앞에 더를 붙인 경우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더 딥블루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녀는 어떤 종류의 바다를 좋아하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럼 어떤 바다 좋아해? 너는 어떤 바 하늘 좋아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붙이죠. 스카이, do you like? 뭐 이렇게 묻겠죠. 얘도 마찬가지에 see, does she like? 이렇게 묻겠죠. 종류 묻는 거 전에 한 적이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블루란 단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14번 문장이 나오는 거죠. Blue is our favorite color. our가 뭐 대신 왔는지. 했습니까? hour가 무엇 대신 왔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블루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싶은지. 됐습니까? We have so much in common. 자, 이 표현은 꼭 알아둬야 될 표현이죠. have in common이 뭔 뜻이야? have in common.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have in common. 오케이. 그래서 위는 누구엔 누구? 그렇죠. Bomi and Becky. Becky and Bomi have so much in common and they are good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먼저 여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ecky and 자 일단 뭐 올바른 거 골라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잠깐만요. 오케이. 준비됐죠? 가볼까요? 시작. Can I 그렇죠, best friends. 그래서 R을 해야 하는 이유는 Becky and I 안만 길어봤자 위니까 됐습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주어를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위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we am이냐, we are냐 이거죠. 바꿔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수의 일치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뭐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friend가 아니고 friends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왔는 거? r가 와야 되는 거. 여기에 뭐라는 거? we라는 거. 이거 뭐, 여기에 we랑 r랑 friends. 이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의 일치. 주의하란 말입니다. 오케이. 물음표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준비껏 했죠? 오케이. 가볼까요? 마이. 그 다음에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그렇죠. 이름 묻는 표현.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What is your name? 하면 되겠죠. 또는 뭐, Who are you? 할 수도 있고요. Who are you? 또는 What is your name? 이라고 이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거, 준비했죠.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뭐? Why? 갑자기, My name is, 아, 이름이 두 개입니까? She name이죠. 그렇죠. She name. 오케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죠 지금. 그녀는 이름이야, 그녀의 이름이야 이거 묻고 있는데요. 오케이, her name is Becky Kelly. 그래서 Becky Kelly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오케이,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What is her name? What is your name에다가 your 대신에 her만 넣으면 된다, 이 똥강아지들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름 궁금하면 what is your name? 그녀 이름 궁금하면 what is her name? 하면 될거 아니야? What is her name? 그녀 이름 뭐니?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준비됐죠?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알맞은 거 골라서 가보겠습니다. 시작. Our names start 금방 봤는데도 모르죠. With a B. Our names both start with a B.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with은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요. 특히 중1 때 엄청나게 꼭 알고 있어야 할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with의 뜻이 뭐다? 저 뭐뭐를 사용하여. 있습니까? 됐습니까? with은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이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both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both하고 뭐하고 either하고 또 뭐? neither.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의 구조는 both A and B였죠. both A and B가 그래서 무슨 뜻이었어요? A와 B 둘 다. 그 다음에 either는 저 사용하는 구조가 뭐였다? either A or B였죠. Either A or B가 뭔 뜻이었어요? A 또는 B 둘중 하나. A 또는 B 둘중 하나. 뭐 A and B, A와 B 둘 다. Either A or B, A 또는 B 둘중 하나. 그 다음에 neither는 사용하는 구조가 뭐였더라? 이게 되게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Neither A nor B. 이거 몇번 얘기해야지 기억이 날까, 여러분들? Neither A nor B. 그리고 Neither A nor B는 뭔 뜻이었어? A, B 둘다 아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Both A and B는 둘다 동그라미, Either A or B는 둘중 하나는 X표, Neither A nor B는 둘다 X표. Both A and B, A와 B 둘 다. Either A nor B, A 또는 B 둘중 하나. Neither A nor B, A, B 둘다 아니다. 얘기할 때. 나의 부모님 두분다 구미 출신이 아니셔. 할때뭘 쓰겠어? Neither 쓰겠죠. 나의 부모님 두분다 구미 출신이야. 하고 싶으면. 둘중한 분만 구미 출신이다. 할 때는. 이걸 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both A and B가 주어로 사용되면 뒤에는 am, are, is 중에 당연히 뭐가 와? are가 당연히 오겠죠. 그쵸? 그럼 이거 따지는 거 보니까 나머지는 아닐 수도 있는 모양이네요. 그쵸? 그러면 either A or B 뒤에는 am, are, is 중에 뭐가 올것 같아? is잖아, is. 됐습니까? Either of my, either you or she is 이런 식으로 either he or she is 여기에 both she and he are 해야 된다고 여기는 여기에 he, she가 있다 칩시다 he나 she가 있다 그러면 both he and she are 얘는 both he or she is 그러면 neither A nor B 뒤에는 am, are, is 중에 뭐가 오겠어? 당연히 is가 오겠죠. 둘다 아니라며. 단수도 안 되네, 단수도 안 돼. 지금 방금 했는 거 뭐, 얘가 지금 주어로 사용됐을 때 단수 취급할 거냐, 복수 취급해야 될 거냐도 알려드렸고요. 자, 물론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대신에 of 복수 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both of my friends, either of my, 뭐, parents 할까요? Both of my parents, either of my parents, neither of my parents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방금 내가 뭘 설명했냐. start를 쓰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start를 못 쓰고 start를 써야 되는 건 여기에 뭐가 오는 이유하고 똑같아. r가 오는 이유하고 똑같죠. 복수 취급한 건 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A, B라는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What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 위시 있었고 그래서 뭐 What 여기 거 꺼냈으면 되겠네. Do our은 당연히 뭐로 바뀌겠어? Your What do your names both start with? 하면 되겠죠. What do your names both start with? What do your names both start with? 너의 이름 둘다 뭐로 시작하니? 니네들 이름 둘 다, 여기에 your names both. 암만 길어봤자. Your names both. 니네 이름 둘다 암만 길어봤자 they. What do they start with이죠? 그것들 뭐로 시작해? 니네 이름 둘다 뭐로 시작해? 라는 질문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은 I love ice cream very much에서는 이런 것들 물어봤네요. 오케이, 일단 빈칸 채우고 읽어볼까요, 시작. I love ice cream very much 해도 되고 very 대신 쓸수 있는 거 so much 됐습니까? very much so much 대신 쓸수 있는 거 a lot of야 a lot이야 I love ice cream a lot이겠죠. 그렇죠? a lot은 무슨 뜻이고? 많이이고, a lot of는 많은,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 many나 much가 될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much는 많은이야, 많이야. 많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좋아해, 많이 좋아해. 많이. 그럼 무슨 시란 말이야? 여기에 머치는 베리 머치 I love ice cream very much 머치는 어찌시란 말이고요. 머치 머니 할때 머치는 어떤 돈? 많은 돈. 머치가 어찌 많이도 되고 어떤 많은도 되고요. 매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는 누굽니까? 보미로 바꾸면 보미 loves ice cream very much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like so much?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like so much? I love ice cream very much. 오케이. 그 다음 거 됐죠. 준비 가볼까요? 시. Chocolate so much.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는 누구? 베키 켈리. 네, 맞고. 그 다음에 초콜릿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es she like so 여기 love 있는데 굳이 like 고쳐줄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되겠지만 What does she love so much? 하면 되겠죠. What does she love so much?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loves chocolate so much인 거 아시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Who loves chocolate so much?에 대한 대답은 Becky Kelly loves chocolate so much. Who loves ice cream so much? Who loves ice cream so much? 봄이 loves ice cream so much. 학교에서 다 수업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어? 뭐 이렇게 아직도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초콜릿은 셀 수가? 오케이. 없죠. 셀수 있었으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초콜릿은 셀 수가 없죠. 어, 선생님, 초콜릿 셀수 있는데요?
저 마트 갈때 우리 누나가 초콜릿 세 개만 사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럼 초콜릿 세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돼? A piece of chocolate. 그러면 초콜릿 세개 사와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세개 초콜릿 세 개는 뭐겠어? 3가 왔는데 피스가 그 모양 그대로 있나요? Three pieces of chocolate 해야 되겠죠. 피스의 뜻은 조각이죠, 조각. 초콜릿 잘 녹아서 어떤 상태가 돼? 그렇죠. 액체가 잘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랑, 아, 어디 갔어? 초콜릿이랑 똑같은 이유로 셀수 없는 영화입니다. 됐습니까? 물한 잔은 뭐지? 물한 잔. 오케이, 컵은, 이거 달려있는 거야. 아니, 영어를 쓰는 애들은 쓸데없는 거 구분하는데, 이거에 따라 먹을 음식, 액체하고, 이렇게 생긴 거에 따라 먹는 액체를 구분합니다. 이거는 컵이고요. 이거는, 잠깐만, 이건 글래스죠. 자, 여기에 담아 먹는 건 이런 게 손잡이가 왜 달려 있을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지. 뜨거운 거라서. 됐습니까? 그러면 물은 그래서 물한 잔은 뭘까? A glass of water겠죠. 그럼 물두 잔은 뭘까? Two glasses of water죠. 방금 내가 힌트를 줬는데도 헤맵니다. Two glasses of water겠죠. 물두 잔은. 그렇죠. 그럼 커피 한 잔은 뭘까? A cup of coffee. 커피 두 잔은. Two cups of coffee겠죠. Two cups of coffe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들 쭉 했습니다. 오케이. 그게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거야. 셀수 없는 명사는 그 물체를 셀수 없으니까 대신 뭐를 센다? 그것을 세기 위한 잔이나 또는 그 용기 있다 할때그 용기 말고 담는 통을 용기라 그러죠. 용기를 센다. 잔이나 용기를 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유 한잔 준비됐습니까? 우유가 어떻지 상태가 생각하셨으면 이걸 여기다 담을지 저기에 담을지 준비됐죠? 됐습니까? 그럼 우유 이제 세잔 해보자. 우유 세 잔은 뭐가요? 우유 세 잔. of milk 하면 되겠죠. Three glasses of milk.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뭐 한국 사람들은 글래스 구분 안 하죠. 그냥 뭐 집히는 대로. 액체가 담기면 그냥 뭐 컵에도 물 마시고 뭐 이런데 얘들은 뭐 쓸데없는 거다 구분하나 봐요. 되게 이상한 놈들이야,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we both love 어떤 things? sweet things죠. we both love sweet things. 쉼표하고 뭐 and 뭐할수 있네. We love sweet things. 그렇지. Like ice cream and chocolate. 됐습니까? We love sweet things like ice cream and chocolate. 됐습니까? 그래서 like를 선생님이 이 문장에서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 like를 사용해서 뭘 들고 싶을 때쓸수 있다. 얘를 들고 싶을 때 like를 사용해. 뭐뭐와 같은 달콤한 것들.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같은 달콤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위는 누구엔 누구? 보미앤 베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weet things. 여기서 예문으로 나온 건 아이스크림 and 초콜릿. 여기에 things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대답도 복수로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스크림 and 초콜릿. 자, 그 다음에 맛을 표현하는 어휘를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짭짤한 솔트는 명사 아닌가요? 솔티, 소금이죠, 솔트는. 매운 스파이시. 뭐 여러분들 뭐 이건 뭐 스파이시 치킨 뭐 이러면서 나와서 잘 알고 있죠. 이거 외에도 핫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콤한 거 먹고 싸운다 그랬죠. 싸울 재미없네. 그렇게 너무 화내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이외에도 쓴이란 말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렇죠. 인생의 맛은 쓰죠.
그렇죠. 인생의 맛이 쓰다 그러죠. 이런 빌어먹을 인생. 그래서 뭐? bitter. 됐습니까? bitter와 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쓴맛의 인생, bitter 먹을 인생. 여러분들, 저랑 수업하면서 인생의 맛이 bitter하다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쵸. 너무 많이 느끼죠, 그쵸. 그 비터한 거, 몸에 좋은 것이 입에는 쓰다. 분명히 얘기했어, 지민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받아 먹으세요. 알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빡세게. 아니, 이거 하나도 공감 안 돼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쭉쭉쭉쭉 얘기했고요, 여기까지. 뭐, 빠트린 거 없죠? 이건 뭐,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선생님 대가리에서 나온 게다 이런 것들밖에 없나 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비됐죠? 오케이, 이건 두 문장 한꺼번에 가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I부터 시작해봅시다. I like the clear blue sky. 계속해서 she likes. 그렇죠. She likes the deep blue sea. 그래서 더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오케이, 네 가지 가르쳐준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스카이가 유일한 물건이라서, 그렇습니까? 여기 똑같죠. 여기에 있는 더가 있어야 되는 똑같다. 더 우리가 그냥 look at all sky야, look at sky야, look at skies야, look at the sky야. Look at sky 하면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건 이렇게 뭐 이거 외울 필요 사실 없어요. Open a door 이러면 이상한데? Open a door 이랬어 누가 갑자기. 당연히 open the door 하는 거 이상한데? Open a door 이랬어. 이상해. 뭐왜 이상하지? 여러분들 open a door가 아니고 open the door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유를 그냥 설명한 거야 여기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Open a door 뭔가 이상한데? 오픈 어북 이상한데. 자, 얘가 여러분들, 자, 지금 오픈 더 도어나 오픈 더 북이나 전부 다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 상대방한테 뭔가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헤이 지민 오픈 더북 이랬어. 그럼 당연히 저 책을 펼치겠죠. 아닌가? 갑자기 책가방에 있는 다른 책 펼치나? 저 뭔가 명령을 하려 그러면 서로 상호간에 어떤 물체를 가리킨다는 암묵적인 게 뭐예요? 암묵적인.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그다음에 너무너무 저 최상의 거라서 특별해서 더 베스트 이런 거 얘기했었죠. 뭐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베스트 북 이런 베스트 무비 이런 뭐좀 이상한데 베스트 무비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더 베스트 무비 해야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되는 거지.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누가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를 대답해 줄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도 학교 반 친구들이 지민아 지민아 승빈아 승빈아 여기 너는 왜 있는 거야 막 이러면 멍충아 몰라 안 가르쳐 주지 그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넌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묵고닥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블루가 있었고요. 그러면 자, 요게 궁금해. 요게 궁금하면 너는 어떤 종류의 하늘을 좋아하니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너는 어떤 종류의 하늘을 너는 좋아하니 하면 될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하늘이 뭐였더라? 오, 그렇지. What kind of sky를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하면 되겠죠. What kind of sky do you like? 했더니 I like the clear blue sky.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대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는데? What kind of sea does she lik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ey, who likes the deep blue sea? Who likes the deep blue sea? Becky likes the deep blue sea. 됐습니까? 다음 중 위, 시를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Bobby likes the deep blue sea. 틀렸죠? 알겠습니까? Bobby likes chocolate so much. 맞아요? 틀렸죠? Bobby likes ice cream so much. 됐습니까? 읽었는데 뭐 Bobby likes chocolate so much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뭐 그런갑다. 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딥의 반대말 한번 볼까요? 딥의 반대말은 딥의 뜻이 우리말 뜻이 뭐니까? 깊은이니까 그러면 우리말 반대말은 얕은이네요. 얕은이 뭐죠? 알아두세요. shallow죠, shallow. deep shallow. 깊은 deep, 얕은 shallow.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 치울 준비됐죠? 가볼까요? is our favorite color 하면 되겠죠? favorite color.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표현은 뭐하고 똑같다? more like blue most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응? 더 like? 더가 좋아한다? 자, 어? She like blue most. 여기에 our가 보이죠? 그렇죠. our가 여기 뭐로 들어가면 될까? 아, 그렇죠. like 앞에 us가 좋아하는 건가요? We like blue most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Blue is our favorite color. We like blue most. 똑같은 표현이죠. 오케이, okay, most의 뜻이 뭐예요? most 이거 best로 바꿔 쓸수 있죠. 그렇죠. 가장 많이 이란 뜻이죠. 우리는 파란색을 가장 좋아한다. We like blue color most.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color do you like best? 전부 다 좋아하는 색깔 묻기에 해당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거 준비됐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가 뭐가 많아서 가장 친한 친구라 그럽니까? 공통점이 많아서 친한 친구라 하죠. 그래서 we so much in common. We have so much in common. 그렇죠. we니까 are 왔고 수에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And we are friends. 됐습니까? 그래서 we는 보미앤 베키. 됐습니까? 뭐 하는지.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수거가 뭡니까? 여기서 문어가 아니고 수거는 뭐죠? 먹는 건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알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암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를 수거라 그러죠? 뭐예요 이거? Have in common에 대한 얘기죠. Have in common. 니들 뭐 학교에서 수업한 거 맞아? 저까지 아, 그러셨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여기서 수의 일치는 뭐? we 하고 are 하고 friends에 대한 얘기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수의 일치. 그다음에 베키와 나의 공통점. 지금까지 쭉 봤는데요. 베키와 나의 공통점이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일단 이름이 B로 시작한다. 첫 번째. 또 좋아하는 색깔이 좋아하는 색깔이 같다? 그것도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한 음식. 어떤 음식? Sweet things 좋아하죠? 좋아하는 색깔 블루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보미가 좋아하는 거다 한번 정리해보자. 보미가 좋아하는 건 뭐였어요? 더 클리어 블루 스카이 아이스크림 이런 거 좋아했고요. 그다음 베키가 좋아하는 건더딥 블루 씨랑 초콜릿.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연결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걸 내용 파악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딥 블루 씨를 보미가 좋아한다 한다든지 초콜릿을 보미가 좋아한다 한다든지 이렇게 거꾸로 해 놓으면 엉뚱하게 연결해 놓으면 당연히 이건 틀렸다는 거알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런 거. 예, 당연하죠. 그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니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너무너무 이제 뭐 어려워 몰라서 선생님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있으니까 미리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르겠는 거아 이건 난 도저히 시험 문제 나오면 난못쓸것 같다 그러면 필기해두고 시험에 대비하라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간단한 거 보겠습니다. 포엄은 시죠. 그러면 시인은 뭐예요? 연관 단어 갑니다. 시인은 포엣입니다. 포엣.
home she put sheen. 뭐 친구 모르는 사람 없겠죠, friend. 베스트는 어찌도 되고 어떤도 됩니다. 어찌 가장 많이 가장 좋게 어떤도 됩니다. 어떤 최고의 가장 좋은 오케이. 얘를 보고 무슨 급이라 그랬더라. 그럼 최상급 밑에는 무슨 급이 있더라. 그렇죠, 비교급 있죠. 그러면 베스트가 최상급이면 비교급은 뭐였더라? Better. 오. 그러면 이 better나 best는 이 녀석의 비교급 최상급일 수도 있고 이 녀석의 비교급 최상급일 때도 있다고 그랬죠. 그건 여기에 볼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무슨 시도 되고 있고 무슨 시도 되고 있냐면 어찌도 되고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있죠. 그래서 better하고 best는 뭐의 비교급 최상급이기도 하고 그렇죠. 굿의 이좀 좁네. 굿의 비교급 최상급이기도 하고 또 웰의 비교급 최상급이기도 했죠. 그렇잖아요. 기억나시죠? 지민이 너 뺀질 하다가 너 2학년 때 조진다. 조지 된다 너. 조지? 큰일 난다 너. 이제 할때 됐어, 지민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때가 됐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또 연예인 꿈, 선생님 전 연예인 될 거예요. 이런 뭐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플리즈. 알겠습니까? 전뭐 갑자기 뭐 피겨 스케이트 탈 거예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제발, 플리즈. 어차피 이 길로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오케이. 지금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열심히 할 겁니다. 안 됩니다. 세살 때부터 한 애들이랑 어떻게 경쟁할래요? 제발, 플리즈. 스타트. 시작하다죠. 뭐뭐로 시작하다는 뭐였더라? 또또 또 생각해야 됩니까? 오케이. 뭐 비로 시작한다 할때 나왔죠. 뭐뭐로 시작한다. 뭐뭐를 사용하여 시작한다. Start with. 뭐 치킨들 내가 지금 가르쳐 데이터도 수업하고 있습니까? 방금 했잖아 이 똥아가리들아. 뭐뭐로 시작한다. Start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둘다 동그라미. Both. 오케이. 그 다음에 in common은 어찌시죠? 어찌시? 어찌? 공통적으로, 공통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시 나올잖아요. 달콤한 sweet. 오케이. 쓴이 뭐였다? 쓴. bitter. 빌어먹을 비를. 오케이, clear. 어떤 시네요? 어떤 맑은. 그러니까 뭐 날씨가 클리어하다면 그때는 뭐 클리어가 써니하고 같은 뜻도 되고요. 그다음 깨끗한이라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시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 아까 전에 these are my poems였죠. 몇시 끝나나 보고 있네요. 저 아예 멀었습니다. 오케이. 아예 하여튼 멀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Ali is my new friend. 아까 전에 베키랑 비교해서 오버랩해서 볼까요? 겹쳐서. 아까 전에는 뭐였어? 베키 is my best friend였죠. 뭐했냐 학교에서. 베키 is my best friend고 엘리는 best friend가 아니고 뭐야? new friend야. 됐습니까? 지금 이게 1학년 1학기 첫 번째 일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미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랑 또 올라가서 베스트 프렌드가 같은 뭐야 계속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없습니까? 만나지를 못했군요. 그렇죠. 니네는 많잖아 친구들. 아다 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사귄 친구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아까 전에 뭐부터 얘기했냐면은, My name is 보빌이, her name is, 아까랑 오버랩해서 비교하면, 네임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이번엔 네임이 아니고, 그냥 네임이 아니고, 뭔 네임이야? 닉네임이죠. 아까 전이랑 바꿔, 이게 아까 버전 보이죠? 겹쳐서 보이죠? 뒤에 아까 제목은 뭐였더라? Becky and me였고 Becky is my best friend.
My name is 보미리. 그 다음에 her name is Becky Kelly 였죠. 근데 이번엔 My nickname is Little Bear. His nickname is Big Bear 이러고 있죠. 자, 이 녀석 둘의 공통점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차이점은 뭔지. 됐습니까? 반대말도 보이죠, 이 속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엘리는 성별도 보이고 있죠. 엘리의 성별이 남자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We're 예? 아, 엘리는 켈리의 친구, 베키 켈리의 친구냐고? 그것까지는 내가 알 수가 없죠. 이거 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different. we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 됐습니까? 아까 전에 끝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뭔가를 엄청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라고서 시 끝부분에 나왔었어. 그쵸? 아까 전에 베키 켈리와 나에 대한 시에서 끝부분에 we have so much in common and we are best friend 였죠. 그럼 we have so much in common. 자, 일로 되돌아가서 we have so much in common 하고 비슷한 표현이 뭐냐? We have so much in common은 we are very 자, 여기에 무슨 영어 단어는 모르겠지만, 무슨 시로서 무슨 뜻을 가진 애가 없는데, We have so much in common. 우리가 공통점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매우 어떻단 얘기야? 친하단 미국 뭐? 닮아, 그렇죠.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없는데, 어떤, 비슷한, 이란 뜻의 단어가 와도 같은 뜻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올이 단어하고 반대말이 저 뒤에 다시 나왔죠? D로 시작하는 반대말이 뭐야? Different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기에 비슷한이란 뜻의 단어가 뭔지. 오케이. We're different. 우리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I talk and talk from morning to evening. 그쵸? From A to B가 A부터 B까지죠. 그럼 from morning to evening의 뜻은? 저녁까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 and 동사해서 뭔가 어떤 행동을 강조할 수 있죠. 나는 뭐하고 난 지키고 지킨다 이 말이죠. 해자지절거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 talk and talk 하고 같은 표현은 I am 뭐뭐 쓰면 되는데 여기에 영어로는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무슨 신데 무슨 뜻을 가진 애가 없는데 어떤 뜻인데? 그래, 무슨 뜻을 가진 애가 없으면 되겠어, 그렇지? 그렇죠. 여기다가 어떤 이런 게 없으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난 수다스럽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에 we are different란 얘기를 해놓고 I talk and talk from morning to morning, evening 했죠? 그러면 엘리는 어떻단 얘기하겠어? Talk and talk from morning to evening과 비슷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 He reads and reads all day long.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talk and talk를 좋아하고 엘리는 reads and read를 좋아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All day long의 뜻이 하루 종일이란 뜻이에요. 통째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자주입니까? 하루 종일이? 언제입니까? 언제 하고 뭐 조금 비슷한 면도 있지만 거기서 좀더 들어가야죠.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We are very different. 아까는 뭐라고 했는데 그냥 we are 그냥 different 했는데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We are very different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르다는 얘기 했으니까 또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I only have one brother. 됐습니까? 지금부터는 아까 전에 인트로덕션 할 때, 인트로덕션 할때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중에 뭐 네임이나 에이지나 그쵸? 뭐 하비, 페이보릿 띵, 라이크, 디스라이크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가 하고 나오고 있어? 패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가족 관계에 대해서 있습니까?
호미가 일단은 이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호미 only have one brother. 맞습니까? He has two sisters and brothers. 그렇죠? He는 누구 대신 왔더라? Ellie 대신 왔죠. 야, 니들 수업했는데도 왜 이렇게 수업하기가 힘들어? 내용 파악이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읽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투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선생님 묻겠죠. 취미죠, 선생님 취미 이거 묻는 거. 됐습니까? Okay, he has a big family. 그러니까 he has two sisters and brothers니까 당연히 he has a big family. 자, big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물어보겠죠. big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 막 가족들 덩치가 막 크단 말이죠. 예, 미안합니다. We don't have much in common 하고 똑같은 표현이 We don't have much in common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하고 같다? We are 뒤에 어떤 시 넣으면 되겠죠? 그쵸? We are 어떤 but 아까 전에 베킷이랑 오버랩 됩니까? 베킷이랑 겹쳐서 보입니까? 아까 베킷의 마지막 베키앤미시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We have so much in common 다음에 여기에 뭐였어? and였죠, and. We have so much in common. 근데 지금 뭐야? We don't have much in common이라며. 뭔가 여기에 and가 오면 어울려, 안 어울려? But we are good friends. 뭐, 수의 일치가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we는 누구의 누구? Alien. 그렇죠. alien. 여기서 we니까 alien i고 그 i는 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또 물어봤나 볼까요?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 가볼까요? Ellie 그렇죠. 엘리가 여러 명 분신술하는 건 아니고 여러 명이 될 수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하고 베키의 차이점은 나와의 관계, 보미와의 관계에서 보미하고 엘리는 어떤 프렌드였는데?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보미하고 엘리는 뉴 프렌드라는 거. 됐습니까? 한 명은 베프고 한 명은 뉴 프렌드, 새로 사귄 친구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는 쌍이니까 한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쌍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왜 축소가 안 되고 버티냐?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My name is Little Deer. 그 다음에 그렇죠. His nickname is Big Bea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ttle의 반대말은 빅이죠. 빅이 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ttle De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Little Deer 무슨 씨니까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 던지면 되겠네. 됐습니까? 맨날 궁금한 거 앞으로 집어 던지잖아. 뭐 만들어가지고. 준비됐죠? 그럼 Little De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is your nickname? What is Bomi's nickname? Bomi's nickname is Little De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는 뭐? 보미즈 하면 되겠죠. 보미즈 닉네임 is Little De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빅베어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그쵸? 빅베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his nickname? 됐습니까? 그럼 his는 뭐 대신 왔어? his는 Ellie's 대신 왔죠. Ellie's nickname is Big Bear. Bomi's nickname is Little De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로 뭐 bear하고 deer도 뭐 우리가 달라 보이겠죠. deer 하면 뭐? deer 하면 눈이 어때? deer 하면 눈이 뭐? 충혈된 눈 그린 것 같다. 아, 선생님 저뭐안 되겠어. 난안 되겠어. 난 초롱초롱한 눈못 그리겠어. 됐습니까? 맨날 선생님 평상시에 보는 눈이 전부 다, 뭐, 이런 눈이라 가지고, 됐습니까? 애들 전부 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이런 눈을 보질 못하겠어, 이런. 바트 심슨 눈 같은데? 오케이.
바트 심슨이 동생인가? 여자 이름 뭐더라? 아, 바트 심슨이 남자애고 그 사고 뭉치고 걔, 아, 이거 안 봐서 모르구나. 아, 넘어갑시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저 둘이 이렇게 해서 we are different죠. we are different. 그래서 different의 반대말은 원래는 same인데요. 이게 다른이고 같은이죠. 근데 앞에 표현에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니까 이거 말고 일단 different의 반대말은 same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뜻이고 똑같은 이란 뜻이고 그거 말고 비슷한 이란 뜻에 나는 뭐가 있다? alike 또는 similar 같은 단어가 있죠. alike similar. similar입니다. similar. alike similar는 비슷한. 그래서 Becky and Bomi are alike. but Ellie and Bomi are differ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ike도 가르쳐줬어요. 비슷한. similar. similar. 그래서 we는 뭐 대신 왔다? Ellie and Bomi 대신 왔죠. Ellie and Bomi are different. 원래는 뭐 Ellie and I라고 해야 되죠. we로 하려면 Ellie and I are different. Ellie와 나는 다르다. 근데 그 I가 Bomi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뭐 하고 뭐 한답니까? I가 talk from morning to evening. So I am talkative. 됐습니까? So I am talkative. talkative의 뜻이 여기에 이거 있네. 그렇죠? 그럼 얘 뜻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수다스러운이라는 뜻이죠. Bomi is talkative. 뭔가 Bomi에 대한 정보 또 얻었어. Bomi는 talkative예요. talk and talk from morning to evening.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그 수업 끝나고 나서 지민이하고 비슷한 말이죠. 수업 중에 이제 지민이는 그렇죠. 조용히 있죠. 수업 중에 좀 떠들어. 어떡해요. 그래서 여기 I는 누구다? 봄이다. A부터 B까지가 뭐다? From A to B다. 그래서 전치사 문제 출제 가능은 여기에다가 from하고 to를 비워놓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거 조심하란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rom morning to eve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from morning to eve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에 대한 대답이겠다? How long do you talk and talk?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지키고 지키니? 됐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됐습니까? 해지고 나면 이제 태양광 충전기인가 얘? 태양광이 없어서 배터리가 다 돼서 조용해지는 모양이죠. 이거 아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래? Who talk and talk? 아직도 who talk and talk군요. 언제쯤 who talks and talks를 들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진짜 신기록 갱신할 것 같아. 이거 누구 답하기 위해서 who talks and talks from morning to evening. Bomi talks and talks from morning to evening. Bomi is talkativ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엘리죠. 엘리 대신 왔고요. 엘리가 뭐하고 뭐한다? Reads and reads all day long. All day long의 뜻이 뭐였더라? 하루 종일 되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long does he read and read? 하면 되겠죠. How long does Ellie read and read all day long? 하루 종일. 그래서 he는 엘리고요. 자, 희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럼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 Who reads and reads all day long? Ellie reads and reads all day long. 드디어 했다. Reads and reads. 드디어. 이제 된 거지. 다음부터 마음 나면 되는 거지. Who 단수 취급한다는 거. 이제 된 거지? 그치,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매우 결국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별명은 나는 보미의 별명은 뭐였고 보미 별명은 Little Deer였고 엘리의 별명은 Big Bear였고 엘리는 From Morning to Evening 동안 뭐하고 Talk and Talk 하고 엘리는 Reese and Reese 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We are very different. 자, 뭐 중학교 1학년 때 different하고 difficult 구분 못하는 놈이 있더라고. 그쵸? 그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We are very difficult. 우리 매우 어렵답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We are very differ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오직 남자 형제 한 명밖에 없다라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나는 오직 남자 형제 한 명밖에 없어는 뭐 했어요? I have one brother. 그래서 one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only는 귀찮으니까 빼버리고. 됐습니까? 그래서 one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면 되겠다? How many? How many? How many do you? How many do you Do you? brother? How many do you have brother? 오케이 okay, 너 지난 시간 너는 어떻게 부르면 될것 같아? 이 원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것 같아? Only는 귀찮으니까 빼버리고 너는 몇 명의 남자 형제가 있니? 나는 한 명밖에 없어, 남자 형제. 이거 아니야? 지난 시간 내가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How many brother do you have? 에이. 근데 지민아,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지? 어? 내가 왜 이걸 한 덩어리 취급하는지 얘기했지. 도대체 얘를 왜 자꾸 뒤에 놔두냐고. 어? 아까 전에 비슷한 거 나왔어. 어떤 종류의 하늘을 너는 좋아하니? What kind of do you like sky야? 아니잖아.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뭐 하나 틀렸습니다. 지금 How many brother do you have?에는 뭐가 아주 사소한 게 틀렸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Many 북이야, 북스야, 머니야? 응? 아, 희한하게 갑니다, 갑자기. How much brother? 그렇죠. How much brother죠? How much brother? How many brother가 아니고 How much brother죠? 왜? brother는 셀 수가 없는 존재니까. 그렇죠. 어? 아니 이렇게 하면 됐고 나 진짜 환장하겠어 중2. 와나 중2 때 중2 니들 중2 올라가서 진짜 못 끝낸다. 어? 아니 how many brother가 틀렸고 내가 many 뒤에는 many 뒤에 북이냐 북스냐 머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how much brother를 합니다. 와. 어? 아 니들 진짜 웃을 문제가 아니야.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어. 여름 방학 때 웃음이 나오지. 니들 60점, 70점 맞을 거야. 점수가 보인다니까. 특히 황승빈, 너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자꾸. 너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어. 너 중학교 올라가면 제발 시험 문제 두번 풀어보라고. 그 증상이 나아졌는가 하고 내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나아졌어. 똑같아. 하지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제 스펠링은 좀 극복했냐? 알았어. 그 노력은 내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딴 것도 좀 해. 응? 야, 영어는 그냥 고등학생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영어 공부해야 돼요. 이런다니까? 저 시험 기간인데, 영어 공부하냐 그래. 영어를 왜 공부해요? 이런다니까? 좀 하는 애들은? 저는 좀 하는 애가 안될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뭐, 영어 시험 기간에 3시간, 4시간 공부하고, 딴 과목 공부하지 마세요. 국어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알아, 니들?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국어도 공부해야 돼, 수학도 공부해야 돼, 영어도 공부해야 돼.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뭐 사탐 과탐도 해야 돼. 사탐 과탐이 뭔지는 알죠? 과학을 뭐 그렇게 부릅니다.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거 저다 공부할 거야? 뭐 갑자기 뭐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하루가 48시간으로 바뀌냐? 아니라니까.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쳐야 돼. 그러면 뭔가의 과목은 니들이 중학교 때 쳐낼 수 있고 끝낼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는 과목은 끝을 내놔야 된다고. 그래야지 경쟁이 된다고. 오케이.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뭐 어떤 건 내가 8번, 9번째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 심기록이라니까 진짜 솔직한 얘기로. 오케이. 자, 그래서 I 플러스 더 브라더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랑 그 남자 형제. 그쵸. 가족이라고 부르겠죠. 됐습니까? 가족 관계가 그렇단 얘기고요. 그다음에 다음 녀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he는 Ellie 대신 왔고요.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니까 가볼까요? Ellie has two sisters and brothers 하겠죠. 그래서 자, 이거 대답 듣고 싶다 이거죠. 투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잘 봐. 얘를 끊어 있게 하면 얘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끊을 거 아니야. 이렇게 끊는다고. 그래서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을 것 같아? 더즈 히 해브 한다고. How many sisters and brothers 라고 물으면 되겠죠. 몇 명이나 되는 여자 형제와 남자 형제를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뭐와 sisters and brothers를 너는 그 다음에 넌 그는 가지고 있나요? Does he have 라고 물으면 되겠죠. How many sisters and brothers 여기에서 까먹었네. How many sisters and brothers does he have? He has two sisters and two brothers. 됐습니까? 그럼 일단 얘가 좀뭐 그런 좀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됐습니까? 만약에 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 쳐도 최소 가족은 몇 명인 거야? 2명 이상인가? 최소? 이 정보를 보고도 2명 이상입니까? 그렇죠. 너는 뭐할줄 아니? 2 더하기 1할줄 아니라고 내가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최소 5명이고, 뭐, 일반적인 경우에 여기에다가 2를 더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총 몇이 나와요? 7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부르기 충분해? 빅 패밀리가 하기에 충분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엘리 대신 계속 오고 있고, 엘리 is a big family야. 엘리 has a big family야. 빅 패밀리 됐습니까? 에디는 대가족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얘는 뭐와 같은 뜻이냐 하면은 He is from a big family 하고 같은 뜻이죠. 또는 His family is big 하고 다 같은 뜻이죠. Ellie's family is big. Ellie is from a big family. He has a big family 전부 다. 엘리의 가족이 어떻다, 가족 상황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전에 앞에서 빅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대규모의란 뜻이다. 덩치가 큰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대규모, 규모가 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뜻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뭐, 우리는 뭐가 없다? 공통점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좋은 친구 사이다죠. 그래서, we don't have much in common. We don't have much in common, but we are good friends. 그래서, we는 누구 앤 누구? Ellie and 봄인, Ellie and I인데, 이건 봄이라는 거.
됐습니까? Have in common이고 수의 일치에 대해서는 we하고 are하고 friend 여기다 s 붙이는 빨먹지 마라. 진짜 치사하죠 학교선생님들 이렇게 해갖고 진짜 치사한 분들 있다니까. 이렇게 해놓고 만약 틀리냐 하면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이거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당연히 버시 올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었고요. 뭐 그렇게 되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뭐 장난치냐? 초딩도 아니고 시스터는 여동생 여자 형제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뭐 little sister, younger sister 이러면 여동생이고요. elder sister 이렇게 하면 누나 언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지금은 엘리는 뉴 프렌드죠. 그 다음에 별명은 닉네임. 엘리의 별명이 무슨 배우였더라? 빅 배우였는 걸 봐서 덩치가 어떤 거 같다? 큰거 같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디프런트는 어떤? 다르고 반대말은 S로 시작하는 same 똑같은 그리고 비슷한이라는 뜻의 단어가 alike나 similar 같은 게 있었죠. 비슷한. 그다음에 토크는 하다시니까 말하다, 대화하다. 토크 좋아하는 애 누구였더라? 꼬미가 토크앤토크하죠. 그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더라? 영어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From morning to evening. 그쵸? 그다음에 온종일은 all day long. all day lo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How long? 좋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다음에 read는 읽다고요. reads and reads 하는 애는 누구였더라? 엘리였죠. 엘리가 how long 하더라? all day long 하더라. 가족은 family고요. Who has a big family? Ellie has a big family. At least how many family members does Ellie have? At least how many members? Five. 그쵸? 맞죠? At least, 최소한. 됐습니까? 거기에 usually로 바꾸면 how many members are there in Ellie's family? Seven이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남은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10분 동안 아까 전에 하다가 말하는 거다 했어? 오케이 그러면 뭘또 선물로 줄까? 저다 했으면 그래도 일찍 보내줘야 되는데 자꾸 선생님들이 일찍 뭘 줘, 그치? 다시 하겠다고 그걸? 왜? 왜 그런 짓을 해? 혹시 틀린 거 있는가 싶어서.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시험 때문에 수업 시간 자체는 좀 짧았네요.